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아마 제일 많이 방문한 곳이 호남인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보다 어쩌면 더 많이 오지 않았을까 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호남 지역에 대한 그동안 행보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현장 최고회의를 열었던 것도 바로 전북 전주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2년 연속으로 당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계속해서 참여했고 금년의 경우에는 특히 하루 전날 미리 우리 최고위원을 포함한 일부 지도부가 내려와서 전야제를 함께하면서 호흡을 서로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또 취임 100일 하루 앞둔 지난달 중순에 다시 호남을 찾아서 산업 현장을 또 살피기도 했었고요. 시도순의 예산정책협의를 가장 먼저 연 곳도 바로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호남에 자주 내려오고 현안을 챙기고 현장의 민심을 듣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그 애정을 계속해서 쏟아부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볼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 그걸 줄여서 볼매 그런답니다. 볼수록 매력이 있다 그런다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 지역 우리 국민들로부터 볼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집권당이 되었으니만큼 집권당이 우리 호남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예산 그리고 필요한 인력, 필요한 지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실은 여기에 찾아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현장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저께 익산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저도 좀 놀랐습니다. 광주, 전북, 전남의 시도당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거의 모든 울산도 왔었습니다. 즉 거의 모든 시도당과 당협들이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계획했을 때는 한 350분 정도 이렇게 동참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한 1,000명을 넘어서는 정도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했던 그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모자라서 애를 먹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봉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호남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새로 심기 일진해서 우리 전북 도당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힘을 보태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모든 당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 뭐 호남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은 현장을 보면서 참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처럼 키웠던 농작물 가축이 다 녹아져 버리거나 쓰러져 버리고 마음이 어떠실까? 토사 쓰레기로 엉켜 있는 논과 비닐하우스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수해 현장에서 복구할 때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표시해 주시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다시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차원의 철저한 치수 관리를 잘해서 기상 이변에도 정말 걱정 없는 자연재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됩니다. 많은 농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에도 또 이런 피해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던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고위당정회의를 하면서 보다 항구적인 자연재해 안전대책, 치수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이번에 수혜를 받으신 분들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말 것도 없고 피해 회복도 보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특별히 우리 도당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덜 된 지역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최대한 폭넓게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